보성군은 남부지방의 특색을 살려 아열대 전략 작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여름을 맞아 나무마다 붉은 빛으로 탐스럽게 익은 열대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입산 애플망고는 덜 익은 과일을 수확해 운송 중 후숙하는 반면, 보성산 애플망고는 과일나무에서 완숙시켜 수확하기에 맛과 향이 훨씬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지난 2017년부터 과수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아열대 작목 육성에 뛰어들었고, 애플망고, 바나나, 망감류, 체리 등약 12헥타르의 아열대 작목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저희 보성군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만족시키고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작목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나나, 애플망고, 파인애플 등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아열대 작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방법이나 기술들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점차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보성군은 이상 기후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아열대 전략 작목을 적극 육성해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해치고 어업 생산성 저감과 각종 선박사고 유발 등 다방면에 악영향을 끼치는 해양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나 폐어망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 어업으로 인한 손실은 전체 어획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목포시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풍요로운 어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구축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주 해양 환경 보호를 주제로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교육은 목포 해양경찰, 목포시 어촌계, 어업인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환경 개선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습니다. 목포시는 해양 환경 보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나무 뿌리가 몸을 감싸고 올라가는 나무 인간의 모습은 아련하고 애잔하게 보이며 무표정한 모습에서 내적 심오함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며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어 보이며 답답해 보입니다. 김지숙 작가는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상황이나 조건, 사회적 통념들로 움직일 수 없는 작가의 내적인 갈등을 나무 인간을 통해 표현합니다. 주로 작품의 주제가 사람과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떤 어긋남이나 그런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작품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거나 어떤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시면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도자기는 100%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넣기는 하지만 의도치 않게 굉장히 좋은 작품을 얻을 때도 있고 정말 기대를 하고 넣었지만 그 작품이 망가지거나 깨졌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책이나 시집을 읽고 연상되는 장면을 작품으로 옮긴다는 작가는 나무 인간을 피노키오 작품의 코로 사용한 나무에서 연상을 받아 작업을 합니다. 작품 속 주제들은 서로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관계의 어긋남이나 친밀도 또는 마주보고 있지만 미묘하게 다른 방향이나 상황, 감정들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 관객의 경험과 가치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해석을 유도합니다. 김지숙 작가는 혼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다섯 번씩 칠하고 구워내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새롭고 예기치 않았던 결과물을 얻고 흙을 조금씩 쌓아 올리며 원하는 형태를 만들 때
늘 세상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인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김지숙 작가는 응축되고 자유롭지 못하는 복잡한 마음을 나무인간을 통해서 표출합니다. 독창성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몽환적이고 신비롭게 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과 심오함을 느끼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